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같이 한번 시장 살펴보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주도주로 가는지 꼭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아침에는 강한 상승과 반복을 했죠. 한번 종목들을 볼까요?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거의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서서히 작은 캔들을 만들면서 멈추는 모습이 보이죠.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뭐 속자는 뭐 1800포인트까지 간다 뭐 어쩐다 그런 거는 저는 뭐 믿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예측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차피 중장기 투자자라면 단기로 보지 마시고 시장을 보지 말고 종목을 보는데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아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역시도 이제 거의 캔들이 옆으로 서는 거로 봐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가는 게 아닌가. 일단 뭐 매를 맞을 만큼 다 맞았죠. 그죠? 예, 이미 코스닥도 그렇고 뭐 트럼프 정부의 그 일단 뭐 삼성전자까지 요구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화웨이에 대해 집중 타겟을 잡고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덧불어 떨어졌던 그 LG 유프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주에 있던 RFHIC가 같이 한번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제 말씀드렸죠. LG 유프로스도 오늘 많이 떨어뜨렸다가 밑꼬리 달면서 많이 올렸고요. 또 RFHIC 같은 경우에는 8%까지 올려서 거의 전저점을 이제 마무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어쨌든 뭐 나빠 보이진 않고요. 종목은 뭐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죠. 예, 다만 화웨이 납품하는 그것이 다음 분기에 2분기에 실적이 우려된다 이래서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제가 5G 장비주가 계속 주도주로 간다. 일단 뭐 대표적인 우에서 강하게 갔던 종목들이 누구냐면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그죠? 또 누가 갔냐면 에이스테크라든지 그죠? 또는 OE 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비코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강하게 나갔는데요. 이제 2차 후발주가 나가는 거죠. 2차 후발주가 누굴까요? 2차 후발주가 바로 실적이 부진했다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바로 솔리드.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죠? 솔리드가 이제 강하게 또 나가고 있고요. 또 다산 네트워크스. 근데 실적이 완전히 부진했다가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유료원들한테 이게 나갈 거다 그랬는데 역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예. 그 다음에 무슨 종목이었었죠? 그 다음에 와이솔. 와이솔은 원래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었고요. EM콜이, 아니,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무슨 종목이냐 하면 잠깐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벌리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가레인이라든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인데 거기다가 코위버 이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발동이 걸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넷 뭐 이런 이건 우리넷은 몰라요 올라갔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거기에다가 뭐 뭐죠 웨이브 일렉트 뭐 상당히 많은데요. 그 다음에 KMW 이노와이어리스 그죠. 또 여기 하여튼 뭐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뭐 급등 나간다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강하게 나선 것이 이제 오늘 봅니까
코이보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다산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기산텔레 같은 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것이 기산텔레콤 얘도 이제 오늘 강하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5G 장비주는 지금 이제 1차 후발주가 먼저 실적이 좋은 종목이 먼저 나갔고요. 두 번째 실적이 부진한 2차 후발주가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대장들은 아직 못 나갔습니다. 그나마 SK텔레콤이 오늘 좀 나갔는데요. 볼까요? SK텔레콤 탐통신은 아직 대장들은 어떻게 됐나요? SK텔레콤 그죠? 그 다음에 KT 예. 아까 LG U+는 봤고요. 얘도 지금 못 올라간 상태죠. 그럼 대장은 지금 못 올라갔는데 원래 장비가 먼저 간다고 그랬죠. 제가 장비주가 대장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차 후발주가 움직였고 통신 대장은 지난번에 반도체 장이 갈 때도 2015년 12월에 갈 때 원익 IPS가 기업의 쌀을 사라고서 강력하게 나갔듯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는 것이 뭐냐면 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뒤따라갔죠. 마찬가지로 다음에 실적 부진한 종목도 뒤따라가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약주가 갈 때도 똑같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미 약품이 나중에까지 가죠. 대장은 나중에까지. 이번에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나올 때 셀트리온이 마지막까지 38만원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죠. 그러면 이제는 정부에서 바이오 정책이 당장 바이오 기업을 뭐 빠른 속도로 상승하겠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지금 5G 장비주들이 대장으로 가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역시 화웨이의 제재가 가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화웨이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 높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따라서 우리가 산 종목이 카메라 모듈 종목들이 파트론이라든지 그죠? 또는 예. 에이, 뭐죠? 누가 있나요? 예. 파워로직스라든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옵트론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시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또 누가 있나요? 예, MCNEX는 오늘 못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박스권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라서 야,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좋은 종목이 가는 방법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오늘 또 악재가 하나 나온 것은 뭐냐면 예, 주식 그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도 질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2022년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국내 게임 업체가 타격이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게임주에 너무 몰입하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어떤 업종 사이클이 가지 못한다면 종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꼭 지켜가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원래 예, 자동차 업종들이 좀 잘 나갑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역시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현대차가 기염을 토하면서 강하게 올라갔고요. 거기다 부품주가 역시 SL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뭐 다 산 종목이었으니까 수익을 지금 깔고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간 종목들은 뭐 이런 것들은 코리아 오토 글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많이 간 종목이 또 누가 있나요? 한온 시스템도 있을 테고요. 얘는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따라가는 것이 백산이죠. 백산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얘는 이제 그 실적도 개선되면서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 뭐죠? 내자 만드는 회사들이죠. 예 얘뿐만 아니라 이제 백산이나 그 다음에 태원물산이나 그 다음에 SG 충방 같은 경우는 다 그 뭐죠? 자동차의 그 직물 그죠? 가죽이 아닌 가죽보다도 하여튼 직물 만드는 회사들 시트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죠? 시트 만드는 회사들이니까 상당히 예, 실적이 좋아지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가야 되느냐? 지난번에 정부에서 세 가지 정책을 했죠. 첫 번째는 수소경제,
그죠? 두 번째가 무슨 경제였죠? 두 번째가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정부가 그죠? 1조 이상을 투자했다. 10년간 또 여기 삼성전자는 133조를 투자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예, 호재를 불러왔고요. 그런데 요즘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뭐 AD 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뭐 DB하이텍, 네페스, 뭐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비메모리 반도체 거기다가 그냥 실적은 부진하면서 당장 시스템 반도체가 간다고 그래서 그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고 몰빵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그죠? 동부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유니트론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중, 알파홀딩스도 그런데 지금은 실적이 부진한 알파홀딩스, 그다음에 뭐 바이오와 연결됐다고 그래서 완전히 거기다 몰빵하고 이렇게 하는 투자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천천히 천천히 가도 늦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냥 뭐 내일 당장 뭐 날라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급등해주면 또 급락했다가 조정받고 가는 것이지 그냥 나만 빼놓고 다 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차분하게 천천히 대응하는 인내심을 가져가면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개인들은 못 참아서 그죠? 그것을 마치 부채질해서 엄청나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많이 사고 그래서 아픔을 겪게 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수소차하고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 비전 선포를 하면서 굉장히 올라갈 것 같지만 천천 천천히 모든 정부 수혜를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야지 당장 단기로 그것이 뭐 테마가 돼서 엄청난 기업의 실적을 가져오고 종목이 펑펑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어려울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은데 몰빵을 하더라는 거죠. AD 칩스를 몰빵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급등 나갔다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 아, 내가 샀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벌렸습니다. 다시 정부 정책을 발표해서 또다시 수혜가 나면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이 단가도 싸게 사면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까운 사실들은, 자, 바이오가 이미, 그죠? 예.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신적 갈겠죠. 이미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PBR이 16배를 나간 건지 지금도 8.8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뭐더 멀리 간다고 100만 원 간다고 저렇게 해서 매수했다가 지금 손실이 50% 정도 신저가를 깨고 가는 상황으로 가서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PBR이 16배 가는 거를 세상에 100만 원 간다 그러면 이게 PBR이 얼마예요? 32배가 넘어야 되는데 쉬운 일이냐고요. 그럴 가능성은 1%도 어렵다는 거예요. PBR이 떨어졌다 또 가고 떨어졌다 또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여러분이 100만 원 간다 그러면 어디 가서 몰빵을 한다든지 30만 원 가서 몰빵을 한다든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벌리다가 손실이 너무 커져서 힘들어진다. 제발 그런 투자는 하지 말자. 그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100% 하는 생각을 제발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저도 템플턴도 전문가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100%면 정말 신발에 흙을 안 묻히고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바쁠 겁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서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템플턴이라는 전문가도 여러분이 검증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치지 않을 수 있고 비중을 너무 오버해서 아픈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 추천한다고 그래서 있는 대로 몰빵하면 여러분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요.
내가 비중 3원칙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 비중의 원칙, 두 번째 뭐예요? 분산의 원칙, 세 번째 뭐죠? 자금관리의 원칙. 3원칙을 여러분이 안다면 아 이거는 몰빵하면 안 되는구나. 비중의 원칙 어긴 거잖아요. 두 번째 분산의 원칙. 분산의 원칙 내가 얼마나 비중을 담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는 종목에다 피라미딩을 해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것이지. 참 안타까우신 것은 자 이런 것 그다음 세 번째 현금을 보유했다면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 하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추가 매수를 언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주가가 지금 PBR이 16배가 나갔다가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깼습니다. 이렇게 깨면 개인 투자자들은 본전을 찾기 위해서 더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돌아서서 갈라고 그럴 때 매수하는 것이지 이게 바닥 잡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어떠한 전문가도 맞힐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어떠한 전문가도 맞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땐 사는 게 아니에요. 얘가 뭔가가 추세를 살려놓고 나가려고 그럴 때 매수하는 것이지 그죠? 떨어진다고 또 어떤 분은 적립식 투자라는 것이 오늘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적립식 투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가가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적립식 투자할 때 돈을 법니다. 두 번째, 내가 종목을 매수했는데 떨어지다가 올라가면 그죠? 전고점을 돌파해서 가면 이는 돈 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내가 매수 시점에서 팔 시점까지를 언젠지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끝내 갈 겁니까? 안잖아요. 그럼 5년간 간다. 그럼 5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면 여러분 어떡할 거냐고요. LG전자를 2018년에 16만 원 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8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LG전자를 여러분이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정리식으로. 이걸 모르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008년부터 지금까지 2008년에 16만 4천 원 갔는데요. LG전자가 엄청나게 좋다고 그래서 이걸 정시로 매년 100만 원씩 샀으면 이분이 돈 벌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돈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돈 못 벌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돈을 봅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적립식 투자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종목을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언제 팔지 모르지만 돈을 벌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 평선이 최소한도 우상향하는 종목으로다 여러분이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장기로 떨어지는 적립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돈 벌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감당할 자신이 있으나요? 은행만도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또 내가 매수 시점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고 팔 시점에 팔게 되면 자 내가 적립식 투자를 했는데 매수했습니다. 계속 올라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10년을 계획하고 샀는데 가다가 떨어지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첫 번째, 내 종목이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적립시킬 때, 두 번째, 저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렇게 갈 때. 그러나 두 가지, 처음부터 매수했는데 적립시기 장기 이평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면 돈 벌 가능성이 일단 힘들고,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올라갔다 떨어지면 원위치가 돼서 돈 벌 가능성이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만약에 적립식 투자는 무조건 돈 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봐봐요. 좋은 종목들은 어떻게 가나 보시죠. 그죠? 이런 것이 스마트폰 수혜주니까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대덕전자도 오늘 갔다가 내려왔지만 상당히 좋고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예. 네. 뭐 인탑스나 그죠? 또 누구죠? 슈픽앤코리아
이것들은 다 뭐예요? 예, 스마트폰, 예, 뭐죠?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 무슨 액세서리,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5A가 만약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수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가는 동안 삼성전자가 과연 여러분들의 수익을 줬나? 그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예, 11월 달까지 나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수익 난 게 별로 없습니다. 11월 달에 나갈 때 그죠? 얘는 뭐요? 꽝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파트론이라 이런 걸 보면 11월 달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이 1000% 가는 종목을 추천했던들 여러분이 1000%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문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얼마 간다는 말에 여러분이 많이 너무 현혹된다는 거예요. 지금 파트론 맞죠? 아니 뭐죠? 예. 셀트리온 갖다 100만 원 간다고 그래서 몰빵 투자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뭐죠? 인터플렉스 갖다 15만 원 간다고 그죠? 어버브 반도체에다가 뭐 2만 5천 원 아니 얼마 가는 줄 알 것 같으면 전문가가 뭐라 전문가라 하십니까? 그냥 내가 찍어서 트럭으로 다 돈 벌어가지고 시골 내려가지요. 여러분 그런 말에 너무 많이 현혹돼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는 거를 볼 때마다 저는 많이 투자자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그런 말에는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고 좋은 종목이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매수해서 가는 거예요. 자, 보소 뭐죠? 대체적으로 보면 신라젠이라든지 그죠? 제 꼭대기에서 여기가 정점이다. 정점. 빨리 상한가까지 나와서 정점이다. 이제 가지 마라. 빨리 팔고 도망가라.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나요?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요. 끝난 겁니다. 지금 당분간은. 이게 곡다리 가서 지금 뭐 90%가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셀트리온 삼형제 역시 50% 이상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롱 뭐 티슈즌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예, 티슈즌 아주 박살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그냥 있는 대로 몰빵해서 사게 되면 여러분이 아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실적도 좋고 다 종목 괜찮은데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로 막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요. 개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프게 만드는 종목들이 수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 걸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투자자들은 그럴 때 이제 써먹는 것이 예, 그 프로그램에 보면 캐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리 비움이라는 시스템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시스템으로 다 매도를 해서 제가 예, 이 공매도를 쳐서 상당히 어렵게 정지까지 시켰죠. 조강 ILI 그래서 제가 시스템으로 다 여기다 설정해놓고 예, 설정해놓고 가라. 역시 공매도 치면서 폭락을 시켜놨죠. 악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신용이 많아지면 예, 신용 시장이 많아지면 이 그죠? 신용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예,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를 때려서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참아 갈 수 있느냐? 따라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시스템 설정해 놓고 그죠? 여기 이하는 팔아달라고 해놓으면 떨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매도가 됩니다. 그죠? 그런 걸 모르니까 프로그램, HTS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걸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HTS를 공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매도로 가야 되고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로 가야 될지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스마트폰 수혜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 보유해서 이격났다고 겁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시스템으로 설정하면서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키워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예,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끊임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지, 뭐가 주도주인지 잡아서 지금 유튜브에다 끊임없이 알려서 수익 난 사람들은 신나서 좋아하는데요. 자, 못 잡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엄지척이 아닌 그죠? 싫어를 드릴 누르는 거, 예, 도움이 별로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좀 많이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 멋진 영상이 여러분한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어려워도 잘 견뎌내시고요. 천만 다행인 것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만 한 가지 팁을 든다면 환율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서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나는 그날까지 행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